승관아, 목소리 들려요? 나 승관, 목소리 들리나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메비우스 변환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저번 주에 배운 등각 사상의 일종으로 확장된 복소 평면. 확장된 복소 평면 혹은 이만부에서 다른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 사상하는 것을 메비우스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복소 평면은 이름은 평면이지만 그 z는 x 플러스 iy라는 하나의 값이죠. 그래서 복소 평면은 이 y는 x가 대응되는 그런 원소 두 개의 값이 아니고 z는 x 플러스 iy라는 복소수들의 집합인데 무한을 포함하지 않은 복소수들의 집합을 기존에 사용하는 복소 평면이라고 하고 거기서 무한을 포함하면은 이제 확장된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데 그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다른 대로 사상을 하는 게 메비우스 변환이고 이만부라는 거는 이 확장된 복소 평면을 단위 후면에 입체 사상하는 것을 이만 구면이라고 합니다. 메비우스 변환을 복소 평면이 아닌 이만구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복소 평면 했을 때보다 좀더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구에서 메비우스 변환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식은 z에 대해서 w로 사상을 한다 했을 때 fz는 cz 플러스 d분의 az 플러스 b이고 AD-BC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AD-BC가 0이 되어버리면 F(z)가 상수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번 주에 F'Z가 0이 되면 등각 사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D-BC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의 기본적인 변환들, 평행이동, 반전, 확장 및 회전, 그리고 또 다른 병행이 이렇게 해서 이네 식을 다 합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게 그대로의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개를 다 섞은 게 메비우스 변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은 원이나 직선들은 모두 원이나 직선으로 사상한다는 것과 방향과 각도를 고정한다는 것과 차비를 구축한다는 것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원이나 직선에서 원이나 직선으로 간다는 것은 평행이동, 회전, 확장의 경우에서는 그 모양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은 당연히 이동하면 원이고 회전해도 원이고 그쪽에도 크기만 커지지 원이잖아요. 그래서 반전의 경우만 확인을 할 건데 Z가 X 플러스 YI라고 했을 때 Z를 z분의 1로 사상한다 했을 때 x 플러스 yi분의 1이 되는데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yi를 곱했을 때 이런 메뉴의 식이 나오고 각각을 u랑 v에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u랑 v를 x랑 y로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x랑 y도 u랑 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에서 원 혹은 직선에서 원 혹은 직선으로 사상한다 했으니까 또 원의 방정식 여기서 a가 0이면은 직선이 되는 거고 a가 살아 있으면은 원인 거고 그 밑에도 b가 살아 있으면 원인 거고 없으면은 직선인 거고 그래서 사상된 이 방정식에서 a랑 b 값에 따라서 직선으로 사상이 될지 원으로 사상이 될지 결정이 되는데 d가 0이면은 직선이고 거기서 a가 0이면은
이제 U랑 V의 1차만 나오니까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사상이 되고 거기서 A가 살아버리면 여기서 평행이동을 하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으로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에서는 기존의 원당을 밑에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a분의 b 분마 마이너스 2a분의 c가 되고 원의 반지름은 2a분의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ab가 됩니다. 이거를 U랑 V에 대해서 고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가 0이면은 이 4da가 0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랑 원점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게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원으로 사상이 되는 거고 A가 살아있으면 4DA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점이랑 중심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 원으로 사상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런 사각형 두 개를 W로 사상하는 그림인데 직선 X는 A일 때는 저 위에 저런 원이 되고 Y는 B일 때는 그 밑에 원이 되는데 각각 사각형에 대응하는 직선들을 원으로 사상을 했을 때 이 등치에는 초록색의 등치대가 초록색 직사각형이고 빨간색의 등치대가 빨간색 직사각형으로 사상이 됩니다. 초록색만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저 파란색 점 마이너스 2랑 1이 만나는 파란색 점이 마이너스 2로 사상되는 원이랑 1로 사상되는 원에서 만나는 거고 똑같이 얘랑 얘가 만나는 이렇게 사상이 돼서 근친 곳으로 사상이 되는 거고 점에 만나는 데가 보면은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각도 보존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만나는 거는 아까 프라임 Z가 0이 되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그리고 각이 사상 각이 보존된다는 거 각까지 봤으니까 방향만 보면 되는데 방향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행동 확장 회전을 했을 때는 크게 방향에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서 반전만 볼 건데 반전은 두 단계가 있어요. 이제 사상하려는 C가 있고 아니면 K가 있을 때 C를 먼저 K에 대해서 반전을 합니다. 그게 IK인 거고 K를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C의 사상인 C라고 하겠습니다.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과 같이 방향까지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교차비는 한 직선 위에 대해 점에 대해서 이 값을 교차비라고 하는데 이 교차비가 이 한 직선 위에 A, B, C, D가 다른 직선 위로 수형 사상이 된다고 했을 때도 이 교차비가 값이 같다는 거죠. 그게 교차비로 보존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직선 말고도 원에서도 포함이 되는 점들이고 그거를 레비우스 변환에서 글로 설명해 보면은 레비우스 변환이 한 직선 위 혹은 원 위의 점 Z1부터 Z4까지에서 W1에서 W4까지로 보내는 경우 저기는 보존된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교차비를 어디다 쓰느냐 라고 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다 찾았는데 이제 이 건물이랑 저 건물의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은데 저희가 아는 거는 사진상의 건물들의 픽셀에 대한 길이와 실제 길이는 이 건물과 저 건물의 길이밖에 모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픽셀의 길이의 길이로 단원비를 써서 이 W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차비는 한 직선 위에 있는 네 점에 대해서 불변량,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픽셀에 대한 값과 미터에 대한 값에 대해서 교차비가 보존되기 때문에 W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없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레비우스 변환에 대한 시각화를 표현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복소평량 Z를
기본적인 변화, 평행이동, 확장, 회전, 반전에 대해서 그거를 도면으로 수렴을 해서 도면에 빛을 비추면은 도면을 옮기면은 선빈도가 같이 평행이동하게 되고 도면을 위로 올리면은 확장이 되고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고 도면을 이렇게 돌리면은 같이 평면도 회전을 하고 도면을 수직으로 돌리면은 반전 이렇게 해서 이제 후면에다가 레이비우스 변화를 표현했을 때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상 보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리시라고 되어 있는 패드요? 패드는 안 되는데 그냥 봅시다. 어차피 유튜브 그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뉴스 변화는 아까 내가 기본적인 다 써볼 수 있다. 그리고 차원 하나를 추가해서 도면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질문.
게 원이나 직선이 하나의 정보죠. 반대로 원이나 직선이 0이 표면이 됩니다. 원이나 직선이 표면이 된다. 그게 직선이 표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펼타 우리 전에 좀 나왔던 펼타이 있는데 네. 직선이 표면이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같이 쉽게 얘기해서 고정에서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고 동물은 동물로 탄생하고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같이 있다고 이게 이제 같이 있다고 풀어지고 수학적인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차례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에서 원으로 구성될 때 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건가 지난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정수를 바꿨을 때 완전 정수를 바꿨을 때 다 파악해지면 결국은 저게 처음 원이 처음에 거기서 U 마이너스 2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한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되고 여기
분을 하면 원래 있는 거에서 수박을 할게요. 플러스 2가 있으면 그게 A 플러스 2가 1이니까 어차피 그게 유리화를 하면 A 플러스 2가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A 플러스 2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분의 1이었는데 거기에서 A 마이너스 2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2가 어떤 놈이 일단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다 같이 그렇죠? 그렇게 되고 값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원하는 걸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왜냐면 전체 그 크기로 A 플러스 BI니까 실제 거기에 길이가 뭐냐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점으로 A 플러스 BI까지 거리가 그 그러니까 거리로 나눠지는 게 그 가격으로 나눠지는 게 무조건 1보다 작아집니다. 여기서 1 사이로 오므라이게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는 게 다이원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이 그런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보면 A-BI가 되죠. A 플러스 BI. 그러면 허수축으로 반전이 일어나겠지. 허수축으로 플러스 뜨는 게 마이너스 뜨고 마이너스 뜨는 게 플러스 뜨니까 저것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루트 A 플러스 B 제곱이 되면서 안쪽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A 플러스 BI가 A-BI가 되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결제 모양이 이렇게 그림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해야 되는데 나도 사전 그래서 어서 바로 태웠어요. 따라오죠? 영원하게 설명을 잘했으니까 그리고 이 교차비 그래서 교차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큰 건물과 저 큰 건물이랑 그 옆에 있는 건물 사이에 저 W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건물이 차지하는 그 길이마다의 픽셀 값과 그 실제 길이 6m와 12m를 알고 있을 때 이제 픽셀로 밝은비로 계산을 하면은 실제 W 값이랑 맞지 않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교차비를 사용하는데 교차비라는 게 한 직선의 내점에 대한 바뀌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픽셀로 했을 때 교차비와 미터로 했을 때 교차비가 같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W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닮은비를 하면 W가 맞는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닮은비 지금 10픽셀, 20픽셀, 30픽셀로 W로 계산을 하면은 8m라는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차비가 보존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W로 구하는 거죠. 교차비에 대해서 사람은 되게 굉장히 위험한 닮은비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교차비를요? 네, 똑같이 단점을 설명해주세요. 이게 한 번만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W의 길이, 실제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사진에서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진에서의 픽셀들의 비율들과 이 건물 두 개의 실제 길이를 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닮은비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닮은비를 쓰면은 실제로 이 8m라는 값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직선이 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이 픽셀에 대한 A, B, C, D의 교차비와 실제 입체에 대한 A', B', C', D', 에 대한 교차비나 같기 때문에, 고정되기 때문에 불변량이니까 그래서 교차비는 고정된다 라는 인식을 쓰면 W는 반대하는 맞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중간에 5분만 쉬었다가, 그리고 아까 본 못 본 영상은 그죠? 주소 있으니까 그걸로 따로 들어가요. 미안해. 자,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시작합시다. 이건 뭐예요? 내교수 강화 발표를 맡은 이부준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처음이라 내교수 변화이란 뭔지, 내교수 변화의 성질은 뭔지, 내교수 변화의 예가 뭔지 이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수 변환이란 이 미관 구를 평면에 입지 투영을 수용하고 구를 회전하여 공간의 새로운 위치와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구의 새 위치에서 입지 투영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를 이렇게 투영한 다음에 회전해서 이렇게 외교수 변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환은 각도를 유지하고 모든 직선을 선이나 원을 매칭하고 모든 원을 선이나 원을 매칭합니다. 레비스 변환의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Z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D. 여기서 ABCD는 AD-BC가 0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AD가 BC일 경우에는 여기 밑에 C를 보면 여기 분모와 분자의 C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C분의 A가 되어서 상수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만 조정해야 됩니다. 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여기 이 정의를 만족하여 2명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뜨는데 여기가 C가 0이 아니고 여기가 C가 0입니다. C가 0이면 F가 무한대는 무한대 이거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빈스 변화의 성질인데 translation, inversion, and reflection, 그리고 dilation, rotation 그림과 같이 행위이동, 그리고 완전 및 불복, 그리고 확장, 그리고 회전 이 모든 기능들의 합이 이제 레빈스 변화의 기능입니다. 레빈스 변화는
고정점을 가지고 있는데 고정점을 구하는 방법은 경기식에서 이렇게 람다를 넣어서 F람다는 람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C가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람다를 넣어주게 되면 식을 정리해서 2차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내서 판별식을 사용해주게 되면 이제 호물성 변화는 판별식이 0의 경우 고정점이 위치합니다. 0이 아닌 판별식과 변화는 타원 및 방사입니다. C가 0일 때 2차 방정식은 선형방정식으로 사용하고 변화는 선형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중중 하나가 원대의 점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A가 B와 같지 않을 때 유한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이 변화는 이제 평행공의 대전 및 평창을 구성하는 간단한 변화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가 0이고 A와 B가 붙으면 두 고정점이 모두 무한대이고 레디우스 변화는 순수 변화에 해당하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디우스 변화의 N배 얘가 크게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포물선 변화, 그리고 타원 변화, 타원 변화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변화는 큰데 레디우스 변화는 이 표현 방식이 이제 자체 제곱값을 변하는 방법, 그리고 멀티클리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ABCD 값을 조정하여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약간 대수적으로 접근해서 약간 수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멀티플리어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접근해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우스 변화를 고정점과 관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소론다는 고정점을 가지는 비포물성 변화의 경우 위에 표에서 이 표를 보시면 타원 싸고 복사 들어오는 모두 형태가 릴레이션이랑 유사한데 그래서 이 고정점을 이용하면 정보와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정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Z 함수를 표현하면 그리고 이 고정점 람다를 0과 무한대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GFG 함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딜레이션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 표현을 하면 여기서 고정점을 이런가 무한대로 보내면 혹시 이 값들은 유한한 값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F가 서로 다른 고정점을 가지면 변환함수 이것은 딜레이션과 유사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식은 이렇게 이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행렬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 행렬에서 이제 고정점 중 한 점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 표현으로부터 이렇게 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포물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포물선 변환의 경우 고정점 변환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평화만 표현을 하게 되고 변환 변환층의 이 고정점을 무한대로 보내게 됩니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식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식은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이 식을 다시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감마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다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게 되면 아까 표에서 봤듯이 고물선 변화는 K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승관아 지금까지 목소리하고 다 잘 들렸죠? 안 들렸나? 잘 들렸어요? 혹시 목소리 안 들리는 얘기예요? 자, 그